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전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please. 이번에는 누구죠? Eyelid, Lucky Girl Syndrome. Let's get into it. 야, 이 곡은 2분 25초. 와, 곡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마그네틱이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K-POP 그룹 중에서 제일 빠른 데뷔라고 합니다. 하이브 M인 것 같죠? 모든 게 다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곡은 전 좋은 것 같아요. 곡만 듣고 봤을 때는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잘 뽑는다. 빌리프 랩에서 나오는 엔하이픈 리뷰를 했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엔하이픈도 선이 되게 깔끔하게 맞춰지거든요. 아일리도 같은 퍼포먼스 디렉터랑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런 선 깔끔하게 가는 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카리 스웨트 모델이 됐다고 하죠. 아, 이번에 원이라는 친구가 혼자 됐다고. 아, 혼자서? 근데 뉴진스가 워낙에 셌어서 네. 저런 청량하고 밝은 분위기가 나오면 특히나 다섯 명이서 뮤지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명이 나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이 장르적인 비슷함도 있고 이 뮤직비디오가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스텝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 부분 특히 그랬어. 아니 사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같은 회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도 뭐 구독자분들께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아닙니다. 저거 손 연기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저것도 그러니까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각 맞추고 이런 거는 정말 연습 많이 했나 보구나. 어쨌든 저는 곡은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시작해서 나오는 것도 좋았고 지금 뭐 시끄럽죠. 하이브와 그 미니진 씨와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아일리시라는 팀이 시작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또 얘기도 많았었고 그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고 아일리스를 보면은 뉴진스가 많이 생각이 난다. 이게 르세라핌이랑은 좀 다른 게 르세라핌은 본인들의 색깔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리고 레게통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장르를 갖고 가왔고 아일릿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오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옹호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의견이 비슷한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같은 회사라서 뭐 어떠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독자적으로 다 지금 나와 있는 레이블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른 회사 거 카피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곡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안무나 비주얼적인 면들이 너무 비슷해서 같은 회사끼리 저래도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4월 23일 화요일이거든요. 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쪽으로 분쟁이 끝이 나도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심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K-POP 씬에서 큰 대기업에서 비슷한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히트를 하면서 독식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자가복제의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로 뭔가 다른 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 댓글에 아일릿의 라이브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뮤직비디오, 안무비디오에 대한 리뷰였었지 라이브에 대한 리뷰는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리뷰를 할 생각은 지금은 없지만 비디오를 찾아봤는데 조금 뭐 심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하이브에서 나온 여자 아이돌 팀에서 특히나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 팀들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남자 아이돌에서는 라이브에 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잘한다는 얘기도 많았고 특히 여자 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SM에서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러닝머신 뛰면서 노래 부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거의 라이브 웬만한 못하면은 못 데뷔 안 시키는 느낌이어서 SM은 계속 잘 갖고 가고 있지만 확실히 하이브 특히 걸그룹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번에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실망을 해서 코첼라라는 굉장히 큰 무대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을 테지만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갈 만큼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얼마 전에 두 번째 공연을 했었죠. 그 AR 소리를 더 키우고 부분 안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들 전 뭐 전체적인 쇼를 보진 못했으니까 네, 대충 봤는데 오, 잘 부른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빼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봐도 아, 블랙핑크가 진짜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다음에 나왔던 에스파도 잘했지만 블랙핑크가 지금 계속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코첼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는 정말 큰 페스티벌, 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한 번 잘 못하면 사실 그 레퓨테이션을 다시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꼭 페스티벌이 아니어도 이제는 우리나라 음악 방송들도 전 세계에서 많이 보니까 거기서도 전제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분명히 연습이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좀 더 많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일릿은 아직 저희가 라이브 리뷰를 안 했고요. 이번에 라이브 퍼포먼스는 아마 교차 편집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적나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